자, 패턴십, 주제 찾기, 당위성, 강제, 의무. 우리가, 당위성, 강제, 의무를 나타내면, 그쵸, 뭐뭐 해야 한다라는 얘기는 뭐야? 저자가 대단히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죠? 특히 이제 must 하고 should하고의 차이점은 알아야 돼요.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고, must는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당연한 것이면 should를 쓰고, 당연한 것이 아닌 거면, 당연한 것이 아닌 거면 머스트를 쓰죠. 예를 들어서 여자는 설거지를 해야 한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야? 당연한 것이 아니죠. 남자는 설거지하면 안 돼요? 그럼 머스트 써야 된다 이거야. 그죠? 맞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 should 써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말이 안 돼.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어와야만 한다. must 써야죠.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참고로 알아두고 주제를 포함한다. 자, 일단 essential 빨간 거로 동그라미 치세요. 중요하다면서, 깨끗한 물이 중요하다면서, 주제물이죠. 그래서 일단 노란 색깔 칠하고요. 자, 다음에 must 나오네요. must 빨간 거로 동그라미 치고 노란 색깔 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제문. 자, 읽어볼게요. 깨끗한 물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사용합니다. 뭐를 사용해요? 이렇게 하고 as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usually as이죠. a를 b로서 사용하는 거죠. 호수나 강을 물이죠. 그리고 특히 바다를 물이죠. 뭐로 사용해요? 깨끗하지 않게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수위어, 하수도 또는 덤프가 버리는 거니까 덤핑 플레이스 하면은 폐기물에 대한 매립지라고 하면 돼요. 웨이스트, 쓰레기, 폐기물. 웨이스트가 셀수 없는 명사, S가 안 붙죠? 그러면 낭비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S가 붙으면 폐기물, 쓰레기,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그들 중 몇몇은, 자, 여기서 원래는, 문장이 끝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가리키는 건 웨이스트잖아. 그치? 그러면 원래는 and, 그리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and, 몇몇은 some of them. 이렇게 쓰든지. 여기까지 됐죠? are라고 써야겠죠? 부분의 명사면 뒤에서 수일치해야 되잖아요. them이 받는 게 앞에 있는 waste잖아요. 복수잖아. 그러니까 are 써야겠죠? 예.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관계 대명사니까 waste. 다음에 뭐 써야 돼요? sum of which 써야겠죠? 다음에 are 써야겠죠? 부분의 명사면 which에서 수일치해야 되는데 which가 waste니까 이렇게 수일치하죠. 그치?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썼네요. 그렇죠? 그렇게 안 썼어요. 그러면은 뭐 문법을 파괴하고 이렇게 썼을 수도 있고요. 그들 중 몇몇은 생략을 하고 그냥 여기 and 다 생략하고 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which is가 생략됐다 보고 그 waste들 중 몇몇 복이 있는 몇몇 그냥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뭐. 자, 문법을 그렇게 이제 지키지 않고 쓴 상황이고요. 자, 대부분의 body of water 하면은 수역이야. 물의 영역이죠. 냇물, 바닷물, 호수물 전부 다 합쳐서 body of 수역이라고 합니다. dilute 된다. 희석되는 거죠. 묽게 되는 거죠. 그리고 recycle 한다. 재생시킬 수 있다. 몇몇
쓰레기들은, 일부 쓰레기들은. 이게 뭐예요? 물의 정화작용이죠. 그치? 근데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벗으로, 그치? 넘어지면서.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오염 나와야겠죠. 그죠? 많은, 자, 여기서 보세요. 많은 것들이, 이때 쓰레기, 많은 쓰레기들이 오버로디드 되었다. 특정 수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얘기죠. 그죠? 또는 오염되었다. 자, 스위지. 자, 오염된 겁니다. 자, 하수 처리 공장이 도움이 되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수 처리 공장이 도움이 되었다. as 동사죠. 이렇게 쓰고요. as가 양태의 부사절 접속사, 양태의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고, 양태라는 얘기는 뭐야? 뭐뭐듯이, 뭐뭐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양태의 부사절에서는 선택적 도치가 일어납니다. 도치 안 해도 되고, 도치해도 되고. 자, 그래서 해부가 문드러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치에서. 해부가 문드러 갔다는 얘기는 주어 다음에 뭐 나와야 돼? PP 나와야죠. 해부가 조동사로 쓰인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다음에는 PP가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이때 잘 읽어야 돼. take는 PP 나온 게 아니야. 취해진 조치겠죠. take a measure가 조치를 취하다니까. 산업에 의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쓰레기를 이렇게 된 거예요. 깨끗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가 다음에 뭐가 생략됐어? helped. 얘가 생략된 거야. have helped야. 반복되는 말이어서 생략을 한 거죠. 자, 됐죠? 그러니까 as 다음에 도치, 선택적 도치 가능하다는 얘기야. 뭐뭐 하듯이. 그러니까 그들이 쓰레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산업이 취한 조치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듯이 하수 처리 공장도 도움이 됐다 이거야. 자, accident, 우연 아니죠. 우발적인 오염. 뭐로부터의 오염이야? 오일 누수라고 하면 되겠죠. 스필이 뭐야?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의 기름 유출로 인한 우발적인 오염은 증가하는 문제다. 이렇게 됐고요. 자, 보세요. informed가 알리다잖아. 그렇죠? 근데 informed가 이렇게 해서 명사를 한정적으로 꾸며주면 박식한이란 뜻이야.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요런 뜻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 또는 걱정하는 시민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해양 지식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 그리고 걱정하는 시민들은 해야만 한다. must. take the leader. 중요한 단어네요. take the leader. 주도권을 잡다. 뭐, 주도하다. 이래도 되고요. 뭐, 솔선수범하는 거죠. 솔선수범하다. 솔선수범하다. 앞에 나서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같은 말이 take initiative. 자, 이니시어티브는요, 뭔가 새로운 계획을 얘기할 때, 이니시어티브를 쓰고, 다음에 뭐, 진취성, 이런 뜻도 있죠. 결단력, 이런 뜻도 있는데, 자, 주도권, 별표하세요. 뜻다 알아야 돼요. 이니시어티브. 반대말이 뭐야? 따라가는 거니까 follow the leader.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보는 데 있어서, 데디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치? 세상의 쓰레기들이, 아, 미안해. 물들이. 워터에 S가 붙으면 물이 아니야. 물은 셀수 없죠? 해양이야, 해양. 바닷물이야, 바닷물. 그러니까 세 개의 바닷물이 법에 의해 보호되어지고, 두 번째 때, 병렬구조, 법이 준수되어지는 것을 바라봄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깨끗한 물, 중요함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문제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자, 타이틀은 뭐예요? 타이틀은 뭐예요? 물이잖아. 무슨 물이야? 깨끗한 물이잖아. 깨끗한 물. 정답 A죠. 그런데 타이틀은 어쨌다잖아.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어쨌다잖아. 그럼 깨끗한 물뭐 하자는 얘기야? 보호하자는 얘기잖아. 맞습니까? 깨끗한 물. 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 그냥 깨끗한 물이 제목이 될 수는 없죠.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야? D번이 되죠. 깨끗한 물 보존하자 이겁니다. 쉬운 문제였는데 많이 틀립니다. 알았죠? 요 문제는.